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는 흔히 눈은 무엇의 등불이라 그래요?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하도 우리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성경은 우리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지나가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란 말은 조면이란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순전하다. 그래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fore your eye is, eye는 눈이죠. eye is 뭐요? good. 눈이 좋으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if, 만약, 너의 눈이 뭐 하면? bad,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몸의 등불로서 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은 좋은 눈이고, 어떤 사람의 눈은 나쁜 눈이다. 이거는 뭐, 0.1이니 2.0이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좋으면, 성하다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네 눈이 좋으면, 아, 이게 재미있는 말이 아니야. 온 몸이, 어떻게? 온 몸이 밝다. 몸이 밝다는 말은, 참, 눈이 좋은 눈, 그 시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이 좋냐? 물어보면 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시력은 어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력 때문에 내 몸이 밝든지 또는 눈이 나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너의 몸이 뭐예요? 어둡다고 그럽니다. 저에게 보세요. 만일 너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밝은 몸도 있고 어두운 몸도 있다. 그 참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은 사실상 뭐 시력이니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봅시다. 자, Science News라는 아직도 이거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이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예요.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에 놀라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이게 열대어입니다. 열대어. 요렇게 생긴 열대어. 요 열대어는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요 열대어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20명이 같이 댕긴대요.
그러니까 얘는 일부 다 처제지. 예. 네. 위대한 수컷이에요. 자, 그래서 20마리의 암컷, 20마리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수컷이에요. 별로 이게 귀한 열대어는 아니에요. 저기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서 물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많아요. 많은데. 이 물고기들이, 여기 보면, changing은 변한다. 뭐가 변하냐? 성이 변한다. 어디에서? 뭐 안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마리밖에 없는 수컷, 그 20마리가 항상 같이 댕기는데, 그 수컷을 다 꺼내버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된다고? 수컷으로 변해요. 왜 변해요? 수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식을 하지. 수컷이 없으면 어떻게? 번식 안 돼. 아시겠죠? 그럼 다른 수컷하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돼. 다른 수컷은 그 수컷 나름대로 뭐가 있어? 20마리가 있다니까.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성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얘는 수컷, 얘는 암컷, 우리는 남자, 여러분 여자라면 무엇으로 다 결정되는 거야? 유전자예요.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쵸, 성이 다 변하네? 그리고 성이 변하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 버려. 성이 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저는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야!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암이나 다른 모든 질병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잖아. 그렇죠.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병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저는, 야,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이 됐구나! 라는 것은 무엇이다? 사실이지. 그러나, 사실만 보면 뭐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무엇을 보자? 왜 이런 것이 과학자들에 의하여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특필해서, 이상구의 눈에도 발견이 됐어. 왜 발견이 됐을까? 여러분, 발견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discover입니다. discover. cover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그렇죠? cover는
덮게 하는 거예요. 디스는 뭐예요? 덮어놓은 걸 어떻게 거둬버린다. 그래서 아 이게 덮어놓은 게 뭔 줄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구나. 그게 발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그냥 사실대로만 보고 지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 알고 보니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아, 그러면 여러분,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스무 마리인데 어느 그룹의 수컷이 계속 있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아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물론 암컷 스무 마리도 알겠지. 그런데 그 암컷의 한 마리, 그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가 암컷에서 어떻게 수컷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아 수컷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번식을 할 수가 없구나. 아 그럼 번식을 할 수 없으면 생태계 균형이 어떻게 깨지겠구나. 그러면 이 생태계 균형을 맞춰서 얘네들도 잘 번식하고 해서 생태계 균형이 계속 균형 있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걱정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수컷이 한 마리 있던 게 없어졌거나 안 없어졌거나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 마리 수컷이 없어지면 그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고. 이거는 그런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물론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안 계시면 유전자가 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있어야 생기가 있고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 자, 하나님이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혹시 알아요?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글자. 아시겠죠? 유전자는 글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유전자가 글자라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만들면 글자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그 글자를 만들 때까지는 우리는 글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를 가진 민족이 됐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한글이 우수성이 알려져 가지고 글자 없는 그 민족들이 글자를 빌려가요. 그래서 사용하는 민족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인데 그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져야만 있는데 그 글자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만 딱 보면, 봐도, 이거, 진화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예요. 이 면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구나만 알면 그건 사실만 아는 거예요. 유전자는 글자네.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만들어진 거네. 창조된 거네. 그러면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은 뭐예요? 틀렸네. 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이야. 그것이 바로 진실이야. 옛날에는 유전자가 글자인 줄은 몰랐어요. 글자에, 야, 유전자는 글자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때 이 기독교계에서, 봐라, 유전자가 글자라면 창조론이 맞지.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예, 그 핵심을 못 짚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드디어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낼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창조된 것이다. 는 것을, 그 진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좋은 눈은 뭐를 볼 수 있어?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림,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럼 좋은 눈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눈을 가진다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심지어 물고기 유전자도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병도 내 암도 나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십니다. 내 눈이 나빴어도 그 나빴던 옛날 내 눈이 좋은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온 몸이 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몸이 밝게 하는 건 뭐예요? 빛이죠. 그렇죠? 자,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자, 예수님은 무엇이고, 빛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동시에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생명, 말씀, 빛, 이거는 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리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빛. 그리고, 이 말씀,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나쁜 눈이 좋은 눈으로 변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 그 세리장 사케오 같은 놈, 응? 또, 사랑하시는, 그 사케오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오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 어떻게 세리의 집에서 자냐? 이런 비판을 들을 것도 어떻게 뻔히 아시면서도 사케오로 하여금 자기가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고 정말 그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떻게 할지라도,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밉다고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사망의 골짜기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넘어지면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참, 그래요. 그래서, 생기, 도 빛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빛 아닙니까? 그러면 내 눈이 좋아서, 아, 여러분이 방금 보신, 자, 이 사진에서, 와, 하나님이 물고기도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우리, 나의 사람인데, 내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물고기도 돌보시는데. 그 말 예수님이 하셨게 안 하셨게.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그렇죠. 새들 창고 없어. 그렇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다 새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길러주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병이 나을까? 그렇죠? 병이 나으려면 뭐가 변하면 나아요? 유전자가 회복하면 나아요. 자, 이런 걸 하나님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발표하게 하면, 눈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 자기들이 유전자, 자기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 물고기들 그 재주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희가 또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서 불태워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냐면 암환자들이 제일 안 낫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나? 염려 때문에. 두렵고, 아, 난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또 뭐예요? 이 물고기도 보여주시면서 염려 뭐예요? 꺼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를 바꾸어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믿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하나는 나가요, 너에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유전자 변화시켜 주실 줄 모르는 하나님이야. 자, 유전자는 글자인데다가. 그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를 만들, 유전자는 모든 생명체들 안에 있는 건데, 그 모든 생명체는 누가 만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만든 것이 분명해. 그런 하나님이 이런 들풀이나, 공중에 나는 참새들까지도 다, 또, 물 속에 사는, 뭐요? 물고기까지도, 왜 예수님이 이 물고기 얘기는 안 했을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스쿠바나 스노클링을 몰랐어요. 그래서 물고기 얘기해봐야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에 피는 그 들풀들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무엇을 봐라? 기린을 봐라. 예.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 내 세포에 있는 무엇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NPY, 예.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갑자기 이 기린이, 뼈가 먹고 싶어 땡겨.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뭐요? 사람인데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그 들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들풀들은 참새들은 예배도 안 봐요.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남아서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꾸 뭐 걱정만 해. 병 걱정, 돈 걱정 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분 계실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줍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이 염려하게 하면 나는 마귀가 악령들이 내 마음 속에 넣어주는 염려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린이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있다는 것을 이 기린 자체도 몰라. 자기가 왜 오늘 갑자기 뼈가 땡기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기린이 뼈를 먹어보면 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한 며칠 먹으면 어떻게? 몸 불편하던 게 깨끗이 나버렸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NPY라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탁 켜주시면 이렇게 기린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뭔 줄도 모르면서 그 뼈를 먹으면 칼슘 성분이 충족이 되면 그 불편하던 증세가 뭐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야만 조건적으로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뭐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뭐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뭐 복 줄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도덕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여러분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부 세미나 때 이것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들이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수철 찾으러 가서 그래서 숫조가리를 찾아서 먹으면 먹는 이 놀라운 얘기. 하나님이 숫을 먹이시는 거야. 왜? 잎사귀에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어요. 그럼 원숭이들은 저 잎사귀 독이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독을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신대. 그 모든 생명체들의 최고 생명체가 누구라? 우리 인간이야. 왜 우리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제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이런 사진, 자, 또 기린, 예, 또 바닷속에 사는 이런 물고기를 보면, 와, 하나님은 다 물속도 계속 보고 계시고, 새들도 보고 계시고,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 분이다. 참,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는지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런 마음을 탁 가질 때 우리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반짝반짝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좋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에 꽉 차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왜? 뭐를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그것이 빛을 받는 거야. 그 순간에 우리는 생기를 받는 거야. 아, 왜? 생기는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 진, 선, 미가 한꺼번에 잘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탁 느낄 때, 생기가 탁 들어오는데,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뇌파가 무슨 파로? 알파파로
변하고, 예, 온몸을 흐르는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때 여러분이, 이야, 그렇게 돼 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눈이 진실을 볼 수 있으며, 내가 그 진실로부터 들어오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기를 받고, 내 온 어두웠던 내 몸이 어떻게? 환하게 생기로 빛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눈이 좋은 눈이면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치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네. 이렇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직접 스스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진실은 안 보고 뭐만 찾아? 아, 암에 뭐가 좋습니까? 얼마입니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만 찾는, 즉 하나님의 사랑, 생명, 곧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게, 그거는, 그것을 볼 때 우리 눈은 뭐요? 좋은 눈이 되고, 좋은 눈이 되면 우리의 몸은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은 몸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은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 그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예를 쓸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우상들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갈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또 눈이 나쁘다는 말은, 누가 넣어주는 걱정만, 부정적인 것만 본다는 겁니다. 뭐를 봐도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것이 나쁜 눈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는, 예,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냐. 너희들 유전자 뭐요? 다 꺼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싶어도 어떻게 치유해주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다. 부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 몸에 좋다는 거, 그거를 홀짝홀짝 여러분이 방에서 먹고 있으면, 뭐, 강의실에서 들은 생기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생기를 싹 무시하는 거죠. 생기 받는 것보다 요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거다, 몸에 좋은 거다,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다, 너무너무 비싼 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된,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런 거 있게 없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먹는 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생기하고 꼭 같은 거지. 그런 거는 만약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하죠? 그러나 생기는 힘입니다. 힘. 기예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어떤 힘, 에너지예요.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사랑이 가는 거 안 보여. 그러나 사랑은 들어오면 내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그 힘으로서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로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참, 이거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투병생활 하는 동안만이라도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도록 기도하시고, 강력하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예.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다, 이 진선미의 극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도 조금 배우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애쓰고, 그래서 틈만 나면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였다, 부정적인 것만 들렸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눈만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 귀도. 좋은 귀는 좋은 얘기만 들어. 하나님의 그 사랑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나쁜 눈을 보면, 율법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고, 아, 내가 명령을 못 지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내 병 안 고쳐주시겠네. 좋은 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야. 약속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은 알고 보면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 사랑이 지극하면 모든 명령은 약속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그 모성애, 그 사랑이 막 너무 넘친다. 그러면 이제 아기 뭐 3-4일밖에 안 돼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우리 예쁜 애기. 애기는 엄마가 누군 줄도 몰라, 아직도.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
젖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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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명령이 아니야. 명령이지. 그럼 그게 진짜 명령이에요. 젖먹어라. 우리 애기.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 젖꼭지를 입에다 물려줘. 먹여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젖먹으라는 명령은 사랑할 때는 그것이 약, 젖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박수!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그런, 엄마가 갓난 애기한테 명령하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그게 내가 먹여주겠다. 자, 우리 애기 옷 입어라. 옷 갈아입자. 기저귀 갈아라. 갈자. 그럼 뭐예요? 네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란 말이에요? 내가 기저귀 갈아 줄게.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과 약속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박수 쳐, 박수 쳐.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내가 배우고, 그걸 깨닫고, 남에게 가르치고, 할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이런 강의를 귀에 다 꽂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또 박수가 치고 싶고, 그럴 때 유전자가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치유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